그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소피아 버스라고 그거는 이제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피아가 40억 뷰에 몇 억, 6억, 뭐 5억의 팔로워가 있어요. 얘보다 더 유명한 로봇이 없어요. 로봇 하면 인공지능이잖아요. 아, 인공지능 하면 소피아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이러면 촌놈, 쌍촌놈. AI 메타버스라고 해야 돼요. AI AI 메타버스. 메타버스. 왜냐하면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은 누가 쓰고 있었냐 하면 미 국방부하고 나사하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 국방부 나사가 인터넷 2.0을 만들어 가지고 더 좋은 걸막 써요. 그리고 1.0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저희 같은 사람들 유엔미래 포럼 아까 세계 인공지능협회에 막 들어가서 너희 안 쓰는 거 일일이 왜 내놔 내놔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걸 내놓은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이에요. 그 인터넷의 처음에는 전부 다 포르노, 가짜, 막 온갖 그림 이상한 사진 막 올라가고 엉망이었거든요. 그거를 정지하는데 4, 5년이 걸렸어요. 이제 메타버스가 2만 개가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2만 개. 우리나라에도 뭐 제페토 뭐 2만 개가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는 또 포르노, 가짜뉴스 이런 놈들이 그쪽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사기 행각을 하고, 저의 메타버스도 있거든요. 그죠? 내가 강의하는 이런 거를 내 목소리 똑같이 내면서 그죠? 가짜 박영숙이 나타나서 뭐 강의하면은 나는 돈못 벌고 걔가 돈을 그쵸, 다 그쵸. 벌잖아요. 그래서 소피아 벌스를 만들었어요. 소피아 메타버스. 소피아 하면 인공지능의 그죠? 최고 권위에 있는 인공지능에다가 메타버스, AI 메타버스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AI 메타버스가 소피아 버스 거죠? 그렇죠. 소피아 버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소피아 벌스가 관문이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안에 들어오면 정제되고 관리되고 규제되고 통제되고 그죠? 컨트롤 되면서 가짜 퍼뜨리는 놈 잡아들이고 그죠? 그것도 못하는 놈 나쁜 놈 잡아가지고 그죠? 경찰서 또는 어디 감옥 보내겠다.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우리 게이트 속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깨끗하다. 뭐네 아이디를 그죠? 누가 훔쳐갈 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얘가 소피아 벌스. 얘들 지금 펀딩도 하고 있고 토큰도 팔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있는데 가상 세계인데 그죠? 일단은 메타버스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지금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면 백화점을 롯데백화점 그죠? 그다음에 뭐 신세계 뭐 그죠? 뭐 이마트 이런 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돈을 벌어요. 그죠? 토큰, NFT. NFT를 팔아 가지고 돈을 벌고 땅을 팔아 가지고 돈을 벌고 두 가지. 맞아요, 맞아요. 땅 팔아 가지고. 두 가지. 가상 부동산, 그죠? 가상 부동산하고 NFT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변경 불가한 토큰에 해서 그림을 팔아요. NFT는 주로 그림을 많이 그쵸, 팔아요. 그래서 NFT는 이제 메타버스고 소피아버스고 대체 불가능한, 그죠? 난펀지블 토큰이다. NFT이고.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그죠? 쓰는데 주로 이더리움, 이서라 그래요. 이더리움 안에 쓰는데 아무튼 NFT를 물어봐요. NFT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NFT에 돈이 지금 몰리고 엄청 몰리고 있어요. 있죠. 엄청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안 팔아. 한 개만 있는 거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죠? 그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전기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하다가 전기가 싹 가버려.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전기 켰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NFT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 사이트가 망했다든가, 그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블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투기 강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NFT가 잠재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버블이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좀 하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문제점이 크지만 그래도 전망은 있다. 다른 데 어디 쏠릴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더라도 전세선 팔아서 살 게 아니라 네. 약간 남아있는 돈 네. 적당하게 네. 저 재미로 좀 투자하는 거 그죠? 예. 한동안 아직까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이제 밀려들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한동안은 보고 있어요. 이미 NFT가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네. 올라온 거예요 네. 지금. 네. 그쵸, 그쵸. 그죠? 저 내려갈 때는 우리 NFT를 제일 먼저 한 게 존 클리핀저라고 제 친구인데 저 MIT 교수예요. 제일 먼저 이거 디자인하고 NFT 난 펀지블 토큰이 뭔지 그거를 내가 7년 전에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유튜브 하는데 박영숙 미리TV 네, 많이 들어오세요. 네, 박영숙 미리TV에 들어가서 존 클리핀저 치면은 네. NFT 선전한 게 있어요. 7년 전에 제가. 예, 그런 정도로, 그때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면 정신 나갔네. 누가 뭐, 그림을 그저 그려가지고 그렇게 팔아. 그게, 네. 그걸 누가 사겠어. 막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소피아, 네. 소피아는 PH 써요. P, 그죠? 네, 소피아, 네. 벌스, 메타버스의 벌스 끝에 거, 그죠? .AI입니다. 소피아 네, 벌스,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네. 여러분이 실제로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7억 받고, 네. 얘가 그린 그림입니다. 소피아 야. 로봇이 그린 그림. NFT를 7억, 그러니까 8억이죠. 8억. 지금. 네. 달러가 올라가지고 8억 받았어요. 8억. 그러니까 뭐 다 8억 받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큰 게 네. 제일 돈 많이 네, 받은 게 네. 8억이고 나머지는 뭐 7천만 원 받은 것도 있고 뭐 저 1억 받은 것도 있고 뭐 많이 팔았는데 끝없이 그려요 얘가. 얘로 AI니까 그죠. 그렇죠. AI니까 끝없이 뭐 너무나 다양하게 네. 소피아. 소피아 여동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예, 소피아 메타버스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다오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죠? 네. 다오 시스템 이런 거 뭐 알 거예요. 소피아 다오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죠. 그죠? 수익화를 할 때에 네, 네. NFT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은 메타버스 다음이 소피아버스인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소피아버스예요. 그렇죠?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큰 그렇죠. 그게 소피아버스. 왜냐하면 그게 네. AI가 들어가서 네. AI가 컨트롤해서 나쁜 놈, 좋은 놈 네.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엉망이 네. 되니까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던 것처럼 네. 엉망이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 메타버스 2만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정제를 해서 그죠. 네. 우리의 서비스를 받아. 우리 밑으로 들어와. 또는 우리하고 같이 해. 그러면 우리가 너희 그 메타버스 속에 들어와서 사기치는 놈 다 잡아줄게. 그죠? 가짜 잡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세계예요. 그죠? 네. 가상. 네. 그러니까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가상 또는 초월 세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에서 지금 네. 이게 메타버스가 확 뜨게 된 게 또 코로나 그죠? 내가 뭐 유럽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내가 네.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런 경우에 줌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네. 아예 가상 세계에 그죠? 나의 얼굴도 가상으로 해가지고 네. 아바타로 해서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신차 이런 거 발표회도 하고 론치 프로덕트 그죠? 새로운 이런 거를 론치도 하고 주로 뭐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일어났죠. 그죠? 네네. 교육 시스템도 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는 현실과 상호 작용하거나 현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상 초월. 그러니까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된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너무 이제 공상 으로 해서 이거 네. 게임만 한다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나를 홍보하면서 내 제품도 소개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그죠 그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곳이라야지 된다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죠? 메타버스는 뭐 손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네, 온라인 그쵸, 그죠? 네, 가상 이렇게 가는 거다. 가상 세계에서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시켜준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파리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악수를 하고 친구하고 껴안고 둘이 바에 막 걸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갈 수도 없어 그죠? 네, 네. 그리고 바에 가려면은 또 막 뭐 어디를 가야 되거나 돈이 드는데 그쵸. 가상 세계에 갈 수는 그죠? 얼마든지 내가 날아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뚱뚱뚱뚱 이렇게 걸어가서 바에 가서 대신 이야기는 똑같이 하는 거죠. 걔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 너 어제 어땠어? 뭐 그죠? 어제 기분이 좋았어? 나빴어? 뭐 요즘에 해보니까 뭐 민수 그 아이 많이 나오대.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이혼한 일라이하고 그죠? 뭐 그죠? 아, 둘이 거기서 가상세계에서 만나가지고 못 만나면 그죠? 걔는 미국에 있고 난 한국에 네, 그쵸, 있으면 그쵸. 근데 가상세계에 들어와서 뭐 그냥 똑같이 그저 말하고 똑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비행기표 타가지고 멀리 갔다가 그죠 뭐 할 필요 없이 이게 이제 실제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기능을 확장시켜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가상세계에서도 네. 가능해진다 앞으로 옛날에는 그죠 반드시 꼭 만나가지고 뭐 어? 이혼했어 너, 네. 너 아직도 사랑해 이딴 소리 그죠 현실에서 만나서 하다가 현실처럼 너무나 가까이 아주 얼굴을 보면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현실적인 기능이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죠 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페이스북이 망하기 직전에 아무도 요즘에 페이스북 재미없잖아요. 네, 그쵸, 누구나 그쵸. 다 뭐 페이스북 네. 옛날에는 미친 듯이 페이스북에 네. 들어가서 뭐 그쵸. 페이스북 친구야 나 악수하면서 아 네. 박영숙 그죠 네. 우리 저 미래뉴스 네. 뭐 이런 거 받아본다고 네. 페이스북 친구예요 이런 사람이 네. 너무나 많았거든요. 요즘에 그런 소리 없어요. 요즘에 맞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친구예요. 네. 뭐. 그쵸, 또 그래서 페이스북이 확 내려가는 것을 이게 바꾸기 위해서 캄프라찬다 그러죠. 속이기 네. 위해서 이름을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메타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5년 이후에나 돈이 돼요. 아, 지금은 아직 안 됐고. 예, NFT 이것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네. 땅값은 근데 꽤 올라갔어요. 메타버스 속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그죠. 네. 메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콘서트. 콘서트는 그죠. 수십억을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상 세계니까 아시아 전체, 뭐 어디 전체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경우 같은 거는 사무실 지가 앉아 있는데 그죠? 네. 앞에 보이는 거는 전부 메타버스예요. 얘도 메타버스고 이렇게 해서 막 계산 돈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와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체스를 불러가지고 체스를 두는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일론 얘죠 얘가 네네. 페이스북 마크 네. 마크가 뭐 이런 그저 사람들하고 불러가지고 온갖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이 아니지만 그죠 뭐 요거는 요 사람은 지금 현실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로마 얘가 로마 시대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야. 자 얘는 지금 소인 국가에서 왔고 대인 국가로 네. 와서 너무나 놀라는 거 그죠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놀라움이 그냥 많습니다 특히 이게 참 놀라워 이제 홀로그램 기술도 메타버스에 들어왔는데 네. 요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포탈박스라고 이게 네. 닉 보스 이 사람이 지금 포탈박스 사장의 CEO예요 네. 요 상자가 나온 게 한 2년, 3년 됐어요. 네. 이거 포탈 박스라 그러는데, 처음에 1억 했어요. 네. 요 박스가. 네. 그런데, 이 박스가 지금 5천만 원 떨어졌고요. 이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홀로 텔레포테이션이라 그래요. 네. 텔레포테이션은 이제 별에서 온 그대처럼 가상, 네. 그 뭐라 그러지? 순간이동 네. 그죠 네. 순간이동을 하는 건데 예 순간이동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 이게 드레이프라고 그죠 이거 막 내려놔요 네. 이거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딱 네. 치잖아요 네.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에 딱 가요 가면은 전 세계 20개국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이게 홀로그램 그렇죠 네. 그렇죠 얘가 여기 가면은 동시에 순간이동해서 여기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강연을 하면은 120개국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BTS가 여기서 공연을 하면은 120개국에 동시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떼돈을 분 여자가 있어요. 엑서사이즈 한 여자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살 빼는 운동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 옛날에 거대한 광장에서 촬영을 하던 것을 그럼 이게 슈링크스까지 가지고 적게 해서 카메라가 특수한 건가요? 아니면 뒤에 이게 특수한 건가요? 예. 요게 이제 장비 전부예요. 카메라. 요게 이거죠. 아, 일단 나타나네요. 예. 왼쪽에. 그렇죠. 예. 들어가자마자 여기 나타나죠. 아. 전화 박스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답니다. 우리 오른쪽에 아들이 있는 미국에 살고 카메라 있는데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네. 이제 해요. 그러면 여기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항상 24시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미국에 있더라도 나하고. 이게 이제 지금은 비용이 좀 들지만 우리가 카카오톡 공짜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곧 무료가 됩니다. 그럼 이게 그 그냥 이렇게 만약 카메라 찍으면요, 아무튼 영상을 찍힐 수 있잖아요. 그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거는 이게 3D 그 입체감이 다른 건가요? 요게 그죠. 줌은 2D인데 얘는 네, 3D예요. 얘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고 얘가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춤도 출수 있고 얘가 뒤도 돌아보잖아요. 그죠. 얘가 뺑뺑 돌 수도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사실 넓어요. 이것만 넓게 해놓으면은 그죠. 지가 막 그쵸, 그죠. 그쵸.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도 있고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패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눌러가지고 전 세계 120개국에 홍보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참 홍보하고 또 이것도 돈으로 팔수 있어요. 내가 모나리자 보여줄게. 파리의 박물관에 있는 그림 전부 보여줄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보여줘요. 대박이 났어요. 예. 그렇죠. 네. 그 그림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그리고 그쵸. 설명까지 해줘요, 얘가. 모나리자면 누가 뭐몇 년도에 어떻게 그린 거고, 네. 뭐, 그죠? 야. 예. 이런 식으로 다 해주고, 예. 얘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얘가. 그 이분은 지금 딴데 사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렇죠. 얘는 스페인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미국.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얘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움직이지 않는 홍보물은 없다 이제. 이게 종이로 붙어 있는 홍보물이거든요, 벽에. 그거 움직여요. 벽에 있는 홍보물이다. 움직이는 홍보물을 받겠어요. 광고판이 다 바뀔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광고 좀. 예, 얘가 완전 떼돈을 벌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를 이제 섭스크립션 해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얘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내가 들어와서 이거 네. 딱날 따라 해전 세계 네. 사람들이 그죠? 뭐 이렇게 땡기는 거 그 예, BBC 월드 기자가 그죠? 여기 위에 들어가자마자 저기 나타나서 뉴스를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4D 뭐 온갖 게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타 여기서 기타 쳐서 기타 공연료를 받아요. 예,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고개 그죠? 요렇게 바뀌었어요, 저게. 좀 예, 작게 작게, 그죠? 큰 바뀌었네요. 것이 이제 작게 바뀌어가지고 몇 백만 원짜리로 떨어졌고, 자, 야.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죠? 오.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줌 회사 회의하고 다르죠? 줌하고 달라요. 그리고 물건 살 때, 전부 다 돌아볼 수 있어요. 이마트 안에, 그죠? 뭐, 장난감 코너에서, 무슨 코너에서, 뭐, 네. 그죠? 음식물 코너에서, 예,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제일 잘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포탈 박스거든요. 이 포탈 박스는 이게 우주를 보여주잖아요. 우주를 보여줄 때 크기도 보여주고 저 안에 푹 들어가서 그죠. 빙빙 돌려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움직여서 볼 수도 있고 그죠. 우주 공부할 때이 포탈 박스를 이미 사용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게 많고 이게 전부 MS의 그죠 프로그램이에요. MS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했으면 상승률 이렇게 뭐 높아져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 우주 프로그램 그죠? 이게 우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토성은 이렇게 생겨 요 화성에 지금 요 로봇이 가가지고 채굴 작업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과학을 써야 돼요. 안경 그죠? 과학을 써야 되고 요 갤럭시 그죠? 예, 이렇게 화성에 있기 전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누르면 삥! 화성을. 이렇게 배우면 6개월 동안 학교에서 그죠? 그림으로 선생님이 두드려 패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그쵸, 남아요. 그쵸, 예, 내가 막 그쵸. 화성을 돌려봤어. 내가 네, 화성을 그쵸. 만져보니까 뜨거웠어. 그쵸. 뭐라든가. 예, 홀로렌즈, MS에 홀로렌즈로 다
볼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 살인 현장에지문이여기서발견됐어그죠이걸보니까그리고지문이이렇게발견되고살인자는이렇게그죠도망간것같아죽음을당한사람그사람은여기에이렇게누워있었어뭐이런거그죠이거디텍티브하는거고요것도재밌어요요거는지금여기우리뭐그축구선수가그죠박지성이나뭐네손흥민이나네아주가까이확끌고와서요거안경으로그죠네던지는모습발로차는모습을너무나가까이서볼수있어요 NFL 입니다여러분이런프로그램도이제 NFL 프로그램홀로렌즈로다나와있고없는게없다네그죠예뭐 이거는이제네지나가면서그죠엄청난정보를내가안경으로다볼수있다라는거예요그죠돌아가면서옆에있는건물에이제영어학원이있으면아3층에서영어학원프로그램이저거뭐월수금해가지고20만원이내부터시작해서 예이런거광고랑바로연결될수있어가지고진짜금방될수도있겠네요아그이미되고있는것들을보여주는거니까요이미네되고있는것들그죠예이렇게이제도심을그죠네디자인할때에우리는뭐이거하나하나다만들잖아요그쵸미쳤다고그렇게할필요가없이그냥순식간에이렇게돌려보여줄수있는거고홀로그램뭐홀로그램중에서제일지금저재밌는게재미있거나중요한게이런거예요이제수술을해야되는데네그죠네수술을해야되는데요즘에수술하기위해서옛날에는의사혼자했는데의사서너명이확달려들어서빠른속도로수술을끝내고나옵니다그죠이제만약에뭐심장에뭐암이암세포가있어가지고뭐가어떻게됐다그러면나는여기를잘라가지고할게너는저기잘라가지고하고너는이거세개를엮어그죠이렇게자홀로그램으로만지면서그죠 어디에지금저기가있네 네암세포가있네그러면요놈을요렇게잘라서요렇게연결시킬게당신은저쪽에서피맞고그죠대신네여기조그맣게있는요종양을당신이잘라나는이큰종양을만질게이런식으로할수있어요굉장히중요한거죠이제뭐너무많아요이거는 춤추는거고네그다음에여기에인게이지오아시스라고여기에페이스북뭐큰회사들이다들어가서저기를하고있거든요여기에인게이지오아시스에들어가면 네, 네그뭐이게사무실이에요사무실사무실도되고뭐우주공간에갈수도있고사람들이모여서하고있는컨퍼런스뭐포럼이런것도다되고예이거는이제뭐냐하면못질라라고아이게지금떼돈을벌었어요 、네、 하나둘셋넷이그림을그려요글을올려요 、네네네、 내가지금그코로나때문에그갤러리를못하잖아요 、네、 사람들이못오니까 、네、 나의그림을요거를요거요디자인그죠100개그는데$7.99야$7.99을여기를사요그사이트에、네、 들어가서못질라가팔아요$100도있고$7.99에내그림을그죠나의컴퓨터에서여기에업로드시켜요、네、시키면서가격을적어요요놈은나7만원에팔겠어요、네、 요거는1억에팔겠어요요거는120억에팔겠어요뭐이런식으로、네、 그죠해놓으면은사람들이막돌라다니면서내그림을사요이렇게해서아이디어좋다가상갤러리입니다、네、 가상갤러리인데뭐이안에들어가면은뭐춤추는공간도있고뭐온갖것들이다있어요 이런거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이메타버스죠메타버스